우리 인생의 최대의 신비와 또 기쁨과 영광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적인 모순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예수님 체험을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말하는 그 안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비밀과 또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예, 이 일곱 번의 말씀을 준비된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를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첫 번째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거의 모든 것이 이 한 문장 안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창조하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말씀이란 그냥 언어 전달 수단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 안에 본질적인 설계와 생명의 힘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로고스입니다. 말씀이라는 본질을 지니신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창조의 설계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은 본질적으로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인격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소통의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라는 신비한 본질을 가지신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랍신화의 반신반인이 아닙니다. 사람의 딸과 신의 아들이 만나서 어울려진 이상한 존재가 아니고 반인반수, 짐승과 인간의 반반의 조합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존귀함을 지닌 순수한 인간 자체이셨습니다. 이 존재의 인격적인 본질을 요한복음은 아름다운 메타포로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것은 생명과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 처음부터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슬프게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은 창세기에 보면 해와 달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있어야만 빛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빛의 차원은 무한합니다. 우리들 안에 빛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헬렌 켈러의 그의 지각 안에 어떤 다른 빛이 비춥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 안에 어떤 다른 빛이 비춥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바로 그 빛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둠 속에 머물러 있던 인생이 그러나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인 진정한 생명을 세상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여러분도 거절했습니다.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아시는 듯 모르시는 듯 모두가 잠든 베들레헴의 캄캄한 밤에 홀로 세상을 비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복음서는 이 빛을 만난 사람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만남이란, 인격적인 만남이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그냥 인생이 펴버리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인생이 형통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면 일생 동안이 행복하고 기쁘고 위로가 되고 복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빛을 만난 사람들. 그를 만나고 그러나 그를 거부하지 않고 그 주님을 자기 안에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제목입니다. 내가 거기 있을 때 너를 보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나다나엘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놀라운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영향력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요즘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문자 그대로 옮기면 인플루언서인데 그 사람은 나라를 구했거나 아니면 무너지는 댐에 주먹을 넣었거나 아니면 전쟁 영웅이거나 정치인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유튜버가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래서 구독자를 50만 명, 100만 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평범한 시민인데 그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그러나 이것과는 다릅니다. 그 요즘의 인플루언서라는 것은 결국은 돈이 되는 뭔가 광고 효과가 있는 그런 영향력인데 예수님은 구독과 좋아요를 대중에게 호소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설교 끝날 때쯤 아참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영향력의 정체는 뭘까요?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를 종교적인 색채라고 전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의 영향력이 무엇인지가 이제 드러나는데 사람마다 여러 가지를 표현합니다. 어떤 의사는 40이 넘어서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느낀 것은 놀라울 정도로 진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도 거짓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스캇팩이라는 의사죠. 그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환자들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그 질병과 질환의 원인을 이렇게 회피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몸이 아픈데도 정말 진실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놀랍게 진실한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저에게 찾아온 것은 어떤 깊은 슬픔 같은 것입니다. 어떤 제외된 슬픔 아니면 뭔가 불공정한 억울함 아니면 뭔가의 절망감 그런 슬픔이 아니라 뭔가 내 전제가 비춰지는 듯한 그러면서 찾아오는 어떤 슬픔을 느낀 것 같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느낌이 있다면 뭔가 깨끗해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안에서 깨끗해지는 느낌을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그리고 헐떡이면서 울고 그리고 후회하고 그러지만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기 반성을 해도
아무리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해도 우리 안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내가 완전히 뭘 돌이킨 것도 아닌데 완전히 뭔가가 새로워진 것도 아닌데 내가 뭔가를 치열하게 반성한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 안에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하 그렇구나. 내가 만들지 않은 내 생각이 만들어내지 않은 인격적인 힘을 내가 경험했구나. 예수님을 만날 때 하필이면 그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 만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그 아름다운 프롤로그에서 그는 예수님의 생애와 자기의 느낌, 그의 영향력을 그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서시처럼 요약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에게 영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광이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이 쌓아올린 어떤 능력이나 업적 그것도 영광에 가깝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어떤 이는 겸손과 절제로 일생 동안 자기의 성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왕실의 사람이 그냥 서 있으면 아우라가 있는 것처럼 그의 신분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권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멋진 옷을 입지 않아도 예, 왕실의 사람이라면 저절로 아우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영광은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교 불가능한 어떤 절대적인 품위와 격이 그에게는 있었는데 그 정체는 뭘까요? 그냥 권력? 그냥 어떤 힘? 요한복음은 이것을 은혜와 진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관통력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내가 대신 값을 치르고 너에게 거저주는 그리고 변화하는 힘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진리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파스칼이 얘기했던 대로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 거짓인 것이 저쪽에서는 참이 되는 그런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변함없는 신성불가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진리 예수님에게는 바로 그 절대성이 바로 그 은혜가 구름을 불러오고 바람을 일으키지 않아도 연약한 육신 물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그 연약한 육신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가 그 은혜와 진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이 그에게는 있었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첫 순간부터 이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영향력은 점차 알게 되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설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남과 처음 눈빛에서부터 즉각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먼 발치에서도 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찬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찬송들은 그 신앙의 우리의 선진들의 그 신앙 체험을 담은 찬양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134장 찬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라는 찬양인데 거기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처음 만난 사람들, 제자들의 심정을 그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남에, 처음 눈빛에 그 존재를 보면서 그가 옷을 잘 입은 것도 아니면 어떤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타자인 것 같은 그에게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여러분 그 감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빌립과 나다나엘도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이 조용하고 여러분 베드로 요한 엄청 나대잖아요. 예, 야고보도 그렇고 뭐 가룟 유다 시몬 엄청 그런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없죠. 복음서에는 그가 다른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바돌로메라는 이름도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부활의 증인으로 끝까지 교회사의 그 전승에 가면 바돌로메가 나중에 스페인 쪽에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왜 이렇게 포를 떠가지고 예, 이게 껍질을 벗긴다고 그러죠. 예, 그렇게 순교한 모습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예, 그는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이었고 진리의 편에서 끝까지 마음을 세상적으로 의리를 지켰던 그 진리의 사람, 처음 만난 그 감격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빌립은 자기 그 친구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가가지고 제일 먼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우리가 기다리던 분,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구원과 영광을 나타낼 분, 그분을 내가 오늘 만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남보다 사람을 가슴 뛰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디서 만나서 밥을 먹자 그러면 밥에도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만남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나다나엘은 그 사람이 누군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약간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유명한 말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엄청난 지역 출신인가 보죠. 그런데 네. 알고 보니까 자기도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그는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낮추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하고 같은 갈릴리 출신 그는 그 자신에 대해서도 대단히 낮은 마음 아마도 그렇게 소망 없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아래서 어느 시인은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는다고 그랬는데 그는 그 아래서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까요? 갈릴리 출신 그러나 이 세상에 진정한 진리와 정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마 그 슬픔을 안고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의 야곱처럼 하늘에 사다리가 놓이고 하늘과 땅을 잇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처럼 외롭고 슬픈 자신에게 그런 말씀이 들리기를 아마 일견 꿈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어떠하리 누가 나를 본다는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을 빌립을 따라가 만났는데 예수님이 첫 한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나무에 혼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고 그는 가난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를 보았다 말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릴 때 그냥 나하고 상관없이 어딘가에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보면서 그래야 로케이션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네가 있는 그 자리로 내가 갈 거야 라고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자리에 부모는 꼭 그 자리에 있습니다.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네가 태어날 자리, 네가 있을 자리로 내가 너를 만나러 가마. 예수님은 그때에 너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놀라운 일이죠.
외롭고 서글퍼서 숨기고 싶은 우리의 부끄러움의 자리가 그래서 꼭꼭 숨겨놓고 뭔가 얘기하지 않는 그 자리가 주님이 찾아오는 자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자리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의 경우도 제가 주의 임재를 경험했던 순간은 모두가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뭔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나사렛처럼 작고 가나처럼 볼품없고 무화과나무 그늘 밑처럼 가려진 자리였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가슴 속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내가 네가 거기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오신 적도 있는 저희 선배 목사님은 젊은 시절을 폐결핵으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다 그랬습니다. 조선 말기부터 우리나라는요 폐결핵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정말 숱한 젊은이들이 그 폐결핵으로 죽어갔습니다. 박에스도도 그녀의 남편 박유산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폐결핵으로 유명해진 목사님들 중에 폐결핵이 없었던 목사님이 거의 없는 거와도 같습니다. 조영규 목사님도 옥하는 목사님도 뭐 전부 다 폐결핵 출신들이에요. 저희 선배 목사님은 젊은 시절을 폐결핵으로 고생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보다 3년 선배인데 기숙사하고 식당까지가 한 100m 정도 돼요. 기숙사에서 식당까지 그분이 가는데 항상 보면요. 창문으로 보면은 한 100m 정도 되는데 한 10분, 15분 걸리는 것 같아요. 한 두 발 가고 숨 한 번 쉬고 또 한 발 가고 숨 한 번 쉬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뭐 이렇게 폼을 잡냐고. 예. 뭐 가는데 자기가 마치 뭐 된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근데 그게 아니라 폐결핵 때문에 숨이 찬 거예요, 그분은요. 숨이 차가지고 그 빨리 걷지를 못했습니다. 신체 검사를 할 때마다 불합격을 맞았는데 그렇다고 면제를 시켜주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나아가지고 와라 나아가지고 와라 결국은 나이 30이 돼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0이 마지막이니까 그 전에 입대를 시켜버렸어요. 늦가기로 입대한 군에서 다시 폐결핵이 도졌습니다. 최전방에서 근무했는데 동절기 훈련으로 눈밭에 참호를 파고 경계를 서던 밤에 혼자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각혈이 터져가지고 정말 한 바가지를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혼절했습니다. 죽음 직전에 발견되어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상태가 너무 엄중해서 후송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는 마산의 군 결핵요양원에서 제대를 하게 되는데 그는 나중에 그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눈밭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이 자신을 보셨다고 간증한 바 있습니다. 나다나엘아 네가 거기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 눈밭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래서 시력이 좋으십니다. 그는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거기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야곱에게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야곱이 외롭고 슬픈 밤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빈들에서 홀로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곳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하늘과 땅에 사다리를 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네 어미의 태중에 있을 때 나는 이미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하였다. 하나님, 상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그런 모종의 결심과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이를 계획하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하고 서로 합의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갖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떤 경우에도 선물이 될 거라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고 우리가 나를 희생하고 그러면서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거기에 있을 때 네가 있기도 전에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나는 너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 두려움의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야곱의 사다리를 꿈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의 버림받은 마음과 하나님 사이의 사다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너를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단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말을 받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알고 오셨을까요? 어떻게 홀로 있는 우리를 보셨을까요? 우리의 가족도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던 내 마음에 꽁꽁 닫힌 빗장의 문을 열고 어떻게 주님은 들어오실 수 있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바보의사 안수연은 자기가 돌보는 환자들을 찾아가 그 침대맡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의사였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의사가 병을 놓고 하나님께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상한 모습에 그러나 환자들은 거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중환자들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 마음이 닫혀 있다가 젊은 의사의 간절한 기도에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을 때 우리는 말문이 닫힙니다. 그 단단함에, 그 답답함에,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어둠이 있는 걸 압니다. 그 마음 안에 외로움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 마음 안에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흘러가게 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주님을 우리가 소개하고 나타내고 함께 나누는 이 대강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하고 바라보셨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를 영접하십시오. 그를 만나십시오.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마음에 열지 못한 여러분 봄이 입증되기를 바라지 말고 그냥 창을 여십시오. 아지랑이가 피고 꽃향기가 일고 그리고 봄은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해서 증명하지 말고 마음을 여십시오. 내게 그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빛은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나는 주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나를 알고 나를 만나러 오시는 그 인격체, 그 말씀이신 분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 한번 일어나십시오. 용기 있게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내게 있는 주님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대강절에 정말 다들 코가 석자입니다. 결산을 위해서 바쁘고 어려운 경기에 다음 회계연도를 또 바라보면서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는 빛을 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분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첫 번째 대강절 주일을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다 같이 주여 부르며 한번 응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믿은 그 시간이 귀하고